저 에그드랍 시켰어요. 원래 서브웨이 먹으려 했는데 에그드랍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내가 설마 잘못 시켜 먹었나? 라는 생각. 전바 좀 심하잖아 원래 이런 음식들이. 그래서 전바전 때문에 그런 건가 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오늘 평가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어. 왠지 갈릭으로 바꿨기 때문에. 갈릭빵으로 겉을. 근데 5,000원이면 싸다 진짜. 아니 적당한 가격이나 싼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 같은데. 에그드랍, 에그드랍입니다. 에그드랍의 에그 리에스터 에그 샌드위치. 어, 자 먹어볼게요. 아직 맛이 안 느껴져요. 계란을 못 먹었어. 아직 계란이 안 나왔어. 계란이 너무 중앙에만 있고 위에만, 위에 빵만 있어. 지금 보면 보이세요? 지금 빵만 있는 거? 일단은 빵부터, 빵은 일단 뭐 그냥 야채 빵만이에요. 아직 빵부터 처리하고 맛볼게요. 아 근데 이사토스는 치킨 이사토스 좋아하는데 왜 사라졌어? 핫치킨. 아니 나 진짜 그거 아니면 안 먹어. 이삭은 핫치킨이 제일 맛있음. 근데 핫치킨 토스트 안 팔아요. 저번에 한번 단종됐다가 다시 팔았었는데 그때 많이 시켜 먹었는데. 아니 빨 뜯고 보니까 갑자기 튀어오르네 커피가. 왜지? 너무 많이 담아주나? 좋으신 분이야. 많이 담은 사람은 좋은 사람. 따뜻한 그 커피가 존나 맛있어. 난 이때까지 커피를 차가운 거 먹었었는데 그 따뜻한 그 호텔에서 그 조식 먹을 때 받는 그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그 이후로 커피에 빠져가지고 커피 맛 마셨잖아요. 근데 커피를 하루, 제가 그게 있어요. 커피를 한 잔도 먹으면 안 돼 하루에. 저는 커피 반 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니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나 그 커피 맨날 마시니까 배탈 나더라고. 저 한때 배탈 나서 화장실 엄청 많이 간다 했잖아요. 그게 커피를 끊으니까 괜찮아졌어. 나 커피 그게 있나봐. 어, 안 맞나봐요. 근데 맛있긴 해. 맛있는데 그냥 하루에 요 정도 마셔도 요 커피 우린간 이 정도 먹어야 되는 거지. 많이 못 먹고. 근데 디카페인은 맛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커피를 안 마시다 보니까 좀 안 맞나봐요. 저한테 몸에 안 맞더라 커피.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 존나 감 그냥. 연하게 먹어야 돼. 맞아. 언제 올라오려나? 이 에그 마요의 에그, 아 에그 드롭, 에그 마요가 아니지. 에그 드롭의 에그씨가 언제 오시려나. 입에 먹어보자. 마늘빵이랑 이게 엄청 아니, 먹기가 좀 이렇게 원래 힘든가요? 이게 좀 존나 으스러지네?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어떻게 으스러지잖아. 맛있는 거지? 이게 그냥 스크램블, 간 안 한 스크램블 에그에 갈릭바게 치즈?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다 맛있어 맛있어라고 해보이겠지만 평소에 잘 먹어서 내 스타일이 아니다. 오케이. 에그드랍은 내 스타일이 아닌 걸로. 아, 쟤 못 먹겠어. 저는 제 스타일 아니면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 이거. 못 빠져야지. 자 해시브 라운 먹어볼게. 이건 맛없을 수가 없잖아. 자, 해시브라 먹을게요. 자, 콘치즈
해시 브라운. 이거다. 해시 브라운은요 맛없잖아. 그건 진짜 신곡감이에요. 해시 브라운은 냉동으로 된 거 그냥 어 전 그 저기 후라이팬에 꽂기만 해도 그거 맛있는데 이거 냉동이 아니에요. 냉동일 텐데 이거 따로 에그를 만든 거임? 이거 코스트코 그냥 해시 브라운만 나왔는데? 그리고 맛없을 수가 없는 게 이거 위에 연유 같거든요. 그냥 콘에다가 연유 있으니까 맛이 있을 수가 아 없을 수가 없지. 그냥 아는 그 맛이 있는데 맛있어. 아는 그 맛이 제일 맛있는 법이죠. 아 노브랜드 해시브라운 맛있어요? 노브랜드 유명하구나. 근데 저희 집에 감자 스마일 감자 있어요. 그 웃는 모양 감자 있잖아요. 에어프라이 돌리면 되는 거. 그거부터 다 먹어야 돼. 왜냐면 똑같은 종류가 있으면 안 줄더라고요. 냉동식품이. 그래서 이제 집밥 많이 먹는다고? 저 원래 집밥 많이 먹어요. 광교 때부터 집밥 많이 먹었어. 배달음식 질려가지고. 그리고 배달음식이 솔직히 말하면 혼자 먹으면 가성비가 좋긴 한데 그냥 그거야. 가성비가 떨어져. 솔직히 해먹으면 시간도 투자하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요즘 반찬 가게도 잘 돼있고 배달이 잘 돼있어서 사먹는 게 낫거든요. 근데 맛이 존나 없어. 뭔가 시켜먹으니까 맛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 요리는 맛없어도 보정이 있단 말이야. 내가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먹어야지 이게 되거든? 근데 돈 주고 시켜먹었는데 내 입맛에 조금이라도 안 맞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돈 줬는데 진짜 짜증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잘 못 시켜먹더라고. 그래서 배달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바쁘거나 내가 요리할 시간 정말 없어.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악놀 서버 하면서 요리해 먹기에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정도는 돼야 이제 시켜 먹고 그러지. 솔직히 방송에서 이렇게 시켜 먹는 거는 그냥 보여붙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영상 올리잖아. 그러니까 시켜 먹는 거지. 솔직히 이런 거를 내가 해 먹을 순 없잖아요. 막 에그드랍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평소에 해 먹진 않아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집밥은 항상 해 먹어요. 그냥 집에서 간단한 거